김봉근 소장님이 뿌리자 내오셨어요. 한번 모실까요? 모시세요. 여보 나오세요. 와, 네 우리 소장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. 우리 아이는 누가 생각하는구나. 아, 어서 오세요. 어?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이 음성 품바 축제가 열기가 이 연말까지 축하드립니다.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을 품바 축제로 돈 긁어 모아가지고 지었다며요. 하여튼 대단한 축제요. 전국에서 우리 양재기 회장님부터 이 우리 품바들 오늘도 고생하시는데 예,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보니까 열정. 또 이 보니까는 이 박수 소리는 그 나라의 문화 수준, 의식 수준, 매너 수준, 교양 수준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박수들을 아주 참 잘 치시네요. 이제 인사드려라, 인사드려라. 딸입니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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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애가 있다. 큰애가. 저쪽에도 품바 있다고요? 품바인데 아주 좀 가장되고 좀 가끔씩 그러는데 제가 큰 딸은 대학생 됐어요.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고 얘는 5학년 2학년인데 5세 때, 4세 때 판소리를 제가 전공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얘는 6살 때 네, 이리 오느라 어떤 놀자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KBS 네, 3등이들 사랑과 갈치고 4개월 전에는 그 SBS 그 연재발굴단에 나가고 자, 그 충북 도민연재가 지난 지 6년째 올해가 됩니다. 그래서 충북 도민인데 잘 봐주세요. 고맙습니다. 여기 오니까 저기 이제 분장실하고 대기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 공연하시는 모습 보고 이러니까 아 우리 품바 하시는 분들은 치매는 안 걸리겠다 한 15개국으로 소개하죠. 이야 일대 품바입니까? 대단하네 참. 치매 저 그 많은 대사가 어디에 오는가 말이지. 야 덩달아서 지금 이 음성 사시는 분들도 치매는 안 걸리실 것 같아. 예 치매 없지요. 예, 품바가 되게 좋은 거예요.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. 예. 그리고, 얘네들이 여기 있으면서 지금 어리둥절해요. 예, 객석에도 박수 잘 주시지, 저쪽에 갔더니는 이상한, 막, 분장, 화장에 이상한 옷도 남자, 여자 옷을 입고, 무슨 옷을 다 벗기도 하고, 희한해가지고, 이놈들이 오늘 제대로 무엇을 할 것도 모르겠어. 폰이 싹 빠졌어요. 큰일 났어. 아마도 얘네들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어. 지금 신경이 어떤지. 얘네들 지금 어떤 신경일까? 어? 김도현, 네가 한번 소리로 이걸 표현 좀 해봐. 네 신경을 지금 정기공연 품바 아니면 어떤 신경인지 소리로 한번 표현해봐. 덤덤하네. 벌써 난감하다고 하는 이 소리가 제대로 들란가 모르겠어. 막내는 들란가 모르겠어. 니는 어떠냐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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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한국 다니면서 이런 걸 데리고 공연도 하고 오늘도 저기
이 성산 후 대학원 대 인천 갔다 일로 왔는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데 좀 난감한 모양입니다. 오늘 그러나 아직 화이팅. 큰일 났네 이거. 분위기 띄우는 박수 한번 쳐주시오. 예. 요즘 이제 각설이 품바 예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우리 양재기 회장님하고 저는 20년이 넘었어요. 참 고생 많고 그런데 예, 요즘 품바가 이제 뭐 입담이 참 좋아야 되고 예,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흘러가는 가요나 이런 별별 것들 공자명자까지 다 팔아먹으니 제 할미까지 다 팔아 품바 대단해요. 그런데 예, 얘네들은 판소리도 하지만 이제 84세 되시는 윤충일 명창한테 품바를 각설이 품바 촬영을 해왔어요. 얘네들이 그 선생님이 대단한 분입니다. 문화재 존재이신데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좀 옛날 전통적인 품바 소리인데 각설이 한번 들어보세요. 자 준비를 하고 우리 양재기 회장님께서 예, 땅도 좀 잡아주시고요. 자! 으이! 김다요, 너 음성하면 뭐가 생각나냐? 야, 음성? 음성하면 나 김다영이지. 내 음성 한번 들어볼게요. 딸이리 오
다음은 우리 드라마 중에 아주 유명한 대장금 드라마 아시죠? 네. 오나라 주제곡 같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나라 호나라. 자, 음악 주십시오.